제가 찍은 거예요. 네? 제가 찍은 거예요. 죄송하다가 네. 우연치 않게 그냥 올라가다가 파란색 고양이를 보고 신기해서 네. 차량을 멈춘 다음에 사진 한번 찍은 거예요. 아바타가 생각나가지고 네. 기자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제가 여기 배송을 두 번 오는데 네. 첫 번째 보고 나서 두 번 정도 더 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이 산 주위에 여기도 서식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파란색의 고양이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. 네, 보고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털색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보통 하얀색이나 알비노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할 것 같은데 이게 아예 하늘색 계통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털이 파란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뭔가 이 묻었거나 뿌렸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게 맞죠. 저는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. 네. 왜 그러냐면 액체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. 털이 이렇게 뭉치겠죠. 액체 같으면 머리카락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묻으면 떡이지겠죠. 그렇잖아요. 아, 그렇죠. 덕지. 이건 제가 보기에 페인트 액체 페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. 지나갔으면 이렇게 일자로 되든가 아. 뭐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원래는 흰색이어야 될 것 같은 데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됐잖아요. 네. 잡아놓고 뿌리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. 이렇게 무늬대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.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염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한 번으로는 힘들다. 뭐 여러 번의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나쁜 마음 먹었다든지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.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데 먹어서 지워진 건지 근처에 혹시 아 어? 아세요? 얘요? 네 지금 여기 새끼 나가지고 있어요. 무슨 이
원래 그 키우는 고양이 뭔가요? 길고양이죠, 길고양이. 요 한번 여기 지금 소리 날 거예요. 고양이 아세요? 네. 저기 지금 까놨잖아요. 옆에 그 까진데 거기. 아, 네. 저기요. 네, 그 안에 거기에 있더라고요. 파란 윤류는 이렇게 가루가 날려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묻어가지고 이제 색이 그렇게 된 거죠. 한번 이거 맨손으로 만져보실래요? 맨손으로요? 네, 그냥 이렇게 살짝 여기 있는 부분 살짝 이렇게 살짝만 한번 만져보세요. 그리고 우리가 뭐 플라스틱에다 파란색, 잉크, 우리 생활용품에 쓰는 여러 가지 그런 플라스틱 용기에다 많이 들어가잖아요, 블루가. 네. 다 요놈이라고. 얘는 여기 왜 들어오는 걸까요? 먹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? 여기가 조용하잖아요. 조용해져요? 네. 저도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일할 때만 잠깐 비상주 창고라서 잠깐 오는 거라. 일로 와, 집 새고 왔어. 여기서 한번 있어봐봐.
어? 일로 와봐. 저기서는 육아에 시달리고 또 여기 와갖고 조금 편안하게 있으면 뭐 애들 좋지 않을까요?